네, 2018 서너트 2차 온라인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펼쳐진 4강 1경기에서는 단단함을 다시 한번 뽐내면서 아스페가 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자, 이제 아스페 팀을 결승에서 만날 팀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4강 2경기 나서는 두 팀의 라인업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참 재밌어요. 세브클럽은 네. 유일하게 이제 여성 선수가 있는 이예주 선수가 포진된 팀이고 네. 예선 신청 하루 전날 신청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엄청난 조직력을 보여줬죠. 그 맞습니다. 중심에는 두 명의 스나이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이성희와 문준웅의 어떤 그 경기력이 오늘도 나온다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 나올 것 같고 라이크댓은 역시나 뭐 곡동영 그리고 천건우 이 두 명의 라이플러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개개인의 어떤 그 플레이보다도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네, 호흡적 플레이가 되게 좋았던 라이크댓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팀컬러가 이번에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이브클럽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스나이퍼를 그렇죠. 약간 주축으로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라이크댓은 하이라이트를 살펴봤는데 한 선수가 캐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네.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좀 많이 받는 누군가 한 명이 경기를 지배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한 명이 못해서 졌던 라운드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네. 무엇보다도 라이크댓이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좀 이제 곡동윤 선수가 그랬죠. 네. 복수하고 싶다. 맞아요. 세이브 클럽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매치업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곡동윤의 그 자신감이 또 한번 이제 결과로 이어질지도 잠시 후 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클럽과 라이크댓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크댓은 뭐 물론 이미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역시나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그 상황에 약간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리그에도 또 한 번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 팀워크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팀워크 면에서 우세했어요. 자, 반대로 말하면 세이브 클럽이 이번에 라이크댓을 잡아내고 결승 진출하면은 챔스에 정말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또 걸린 것들이 많아서 과연 이 긴장감을 좀 풀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고 사실 지난번 경기에 이성이나 문준웅의 그 에임이 또 한 번 나온다면 아마 라이크댓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4킬씩을 계속해서 막 그러니까요. 해주면서 예. 골든벨 약간 울려줄 예. 때도 되지 않았나? 골든까지 갔죠. 배를 못 울렸을 뿐. 배를 못 울렸어요. 예. 골든까지만 갔는데 과연 오늘 이 두 선수가 또 한 번 터져주는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라이크댓 역시 사실 지난 경기와는 약간 다르게 맵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 보급 창고 프로방스 셀리엄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데저트2에서 진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었는데 또 다른 맵에서도 과연 이것이 나올까 네, 아마 데저트2에서의 그 정도 경기력이면 재산 보급도 그렇고 프로방스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더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대루를 준비하는 선수들이나 대루를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는 좀 익숙한 맵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정말 진검승부하기에는 좋은 어떤 맵에 나열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오늘 준비된 맵 재산보급 창고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세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이브클럽과 라이크댓의 4강 2경기 재산보급 창고로 떠나보시죠. 또 한 번 재산보급 창고가 등장을 했고요. 이번엔 라이크댓이 먼저 레드로 시작합니다. 뒤쪽으로 네, 레드에서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긴 해요. 네, 반응이 좀 늦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그 전술을 쓸 때도 그 기승전결이 좀 있는 스타일이 라이크댓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이제 볼만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예주 선수가 지난번 경기는 좀 긴장을 많이 한 티가 났었는데 네. 재산 보급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플레이했던 맵이고요. 아무래도 정말 낯선 맵에서 오는 이 부담이 또 한 번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과 연습 양에 의해서 대회 때 이제 뽑아내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이성희 선수가 뒤쪽에서 수류탄을 맞으면서 먼저 데미지를 크게 가져갔었는데 마무리가 됐고요. 네, 위치를 걸렸었기 때문에 갇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자각하고 빠지려고 했던 건데 그 찰나에 잡힌 거죠. 아, 이병헌 선수가 날카로웠습니다. 워낙에 이성희나 문준웅도 알아요. 본인이 좀 많은 걸 해줘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부담감이 있을 법한 경기고 라이크댓이 지난번 경기도 좀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긴 했거든요. 네. 한 계단 한 계단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경기 스타일 자체가요. 네. 오우! 이건 오늘은 위쪽에서도 터지네요. 네, 네. 잘 끌어쳤네요 정말.
자, 일단 2층으로 곡동현 선수가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이혜주. 오늘은 좀 먹히는데요. 자, 이혜주 선수가 그대로 2층에서 올라오는 거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잡고 나서 그 폭정도를 설대 쪽에 던져서 설치를 못하게 했어야 됐는데 유병화 2층? 그건 이제 너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접느라 그게 안 됐고요. 네. 그 말인즉슨 이병화가 복도 쪽을 나가서 아예 그냥 롱을 잡아도 되는데 지금 약간 공격적인 위치입니다. 이병호 선수 들어오면 바로 잡겠다. 하지만 바로 첫 번째 발은 놓쳤습니다. 뒤쪽에서 와 이병화. 네, 절대 쪽에 집중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잘했고요. 이현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늘. 아 천건욱 선수 뒤쪽에서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천건욱. 네, 이미 뭐 롱 쪽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병화 선수의 위치 선정 자체도 납득이 되는 자리였고 네. 첫 발을 놓쳤지만 이제 절대 쪽에 전투에 그 진행되는 흐름을 끊어내기 위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오늘 이혜주 선수가 부담을 좀 덜었네요. 확실히 재산보금 창고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그런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선수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혜주 선수가 예전에도 농담수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재산보금에서만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도 좀 했었기 때문에요. 아,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자, 이상훈 선수 이번에 좀 뒤쪽에서, 예, 설대 쪽에서 안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건욱 선수 들어갔다 살짝 접어줍니다. 홀에서 일단 한 명 잡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인데 아 네. 오늘 이병화가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이성희가 좀 공격적으로 무빙하는 과정에서 계속 잘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놓쳤으면 이제 정보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냥 홀을 그렇죠. 좀 바라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반대로 말하면 진짜 이병화의 집중력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뒤쪽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좋은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건우 이러면은 빨랐네요. 숏 한번 흘겨보고 없으면 과감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설대 쪽에 하나, 그 리베로 위치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이거는. 그렇죠. 아 앞쪽 이혜주 선수 살짝 보고 뒤로 빠져줍니다. 아 수류탄 위험하니까요. 네, 방금 근데 이혜주 선수 플레이는 되게 좋았던 게 1분 때가 딱 무너지는 그 찰나였기 때문에 살짝 봤죠. 예, 나가기 직전 타밍에 보면서 일단 긁으면서 나간 거였거든요. 네. 정보를 잘 전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라이크댓이 크게 한번 돌 생각까지 한번 했던 것 같고요. 네,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좀 불가피함을 주게 됐습니다. 네, 이혜주 선수가. 네, 숏으로 나가는 게 확률이 좋죠. 일단 컨테이너 비워놨기 때문에 양쪽으로 시야 봐주면서 아마 이혜주를 찍고 나갈 겁니다. 이쪽도 보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중통 쪽에 그렇죠. 있다는 것을 알았네요. 자, 이혜주 선수 앞쪽으로 바로 잡서 접어줍니다. 자, 이혜주 선수가 위치를 바꿔서 시간이 없어요. 설대폭이 중요하고 문대경 선수가 일단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 자, 백업폭이 와야 돼요. 백업폭이 설대 쪽 앞으로 와야 돼요. 자, 그렇죠. 하지만 문대경이 다 잡아버립니다. 뭐예요? 세 명? 다 잡아요? 네. 쓸어 남았죠. 네, 이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뒤쪽으로 틀었죠. 자, 임건우 선수 뒤쪽에 있다는 사실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박성민 향합니다. 수류탄으로 마무리. 세이브 클럽이 1라운드 갚아줍니다. 5초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설치밖에 없는 걸 알고 네. 설대 쪽으로 폭을 잘 던졌습니다. 아,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잘 취했던 것 같은데 시간적인 좀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혜주 선수가 중간중간에 정보를 많이 줬어요. 네. 실질적으로 잡지 못했어도 정보를 주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숏과 어떤 그 A설 때 사이에서 그 백업 라인을 가정하는 선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한 맵이에요. 네. 와 이병화 오늘. 오늘 안 되는데요 이병화한테. 아 오늘 다 아 이거 힘듭니다 지금. 이제 어깨가 무거울 만한 두 스나였는데. 아 이병화 방금은 진짜. 정말 빨라요. 네. 그리고 지금 대략 정보를 줬기 때문에 폭을 던지는 거예요. 네. 이병화 선수 시야에 그 컨테이너 사이에 시야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각폭을 던져서 위폭을 던지고 한 번에 뛰어나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플래시뱅으로 눈을 멀게 한 위에 아 뒤에 수류탄으로 좀 맞았어요. 체력 좀 줄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살짝 장화까지. 제 기억자 향합니다. 보자마자 바로 던졌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조금 늦었나요? 위치를 바꿨죠. 그렇습니다. 자, 2층을 좀 공략하려는 라이크댓. 자, 뒤쪽에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네. 계단 끝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백업 와야죠. 와, 롱 두 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앞뒤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라이크댓에 설치하고 롱을 빠르게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천건욱 선수는 들어오는 이제 세이브 클럽을 막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향했고요. 자, 중통 바라봅니다. 이혜주 선수가 일찍 돌았네요. 이건 좋은 판단인데 네.
록만 가져갈 수 있다면 천건욱이 살아있다는 가정에 이런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전에 잘리면 어렵죠. 천건욱 선수도 오늘 진짜 중요할 때 중요한 선수를 잘 끊어주고 있고 결국엔 이해주 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도 천건욱이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꾸준하게. 정말 이해주 선수 네, 외로운 싸움이죠. 네, 굉장히 외로운데요. 사실 지난번 경기에는 이해주 선수가 좀 많이 업혀가는 느낌도 없잖아요. 있었다면 오늘은 잘하세요. 네. 중심 역할을 좀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번째 라운드까지 라이크 대시 먼저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성희 선수 입장에서 좀 미안할 만한 사실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가는데 번번이 지금 이병화에게 잡히다 보니까 네. 계속 5대4 싸움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포지션에 있어서 약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나이퍼 스나간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네. 여기 B쪽 완전히 향하는데 다 A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요. A홀 전진 근처까지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걸 봤으면 비다 지금 비에 그렇죠. 있는 집중력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수류탄 일단 던져주고 그렇죠. 문준웅이 집중력이 많이 올라갔죠. 이해주의 수류탄까지 백업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진했던 두 명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아무도 없는 걸 봤기 때문에 비에 있던 세 명의 집중력이 엄청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결국에는 이병화 선수 하나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세이브 클럽이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세이프 클럽이 한 번 더 막으면서 3점은 가져가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불리했던 레드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팀이. 네. 왜냐면 선수비를 했을 때 재산 보급에서.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깝겠는데 오늘 민준웅 선수 약간 그저 아쉽겠는데요. 야 이거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두 번째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네. 옆쪽을 보면서 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뼈아픈 그렇죠. 실수가 되겠습니다. 등에 있는 쏘지 않겠다. 평화주의자 네. 그렇죠 순간. 아, 좀 멘탈적으로 다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라이크 대세 네. 세이브 클럽의 진짜 가장 큰 힘은 두 명의 투수나 라인인데. 그렇죠. 예, 흔들리면 조금 힘들 수 있죠. 문준웅 선수는 그래도 아까 저 빗사이트에서 상당히 좋은 에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이성희 선수 터지지 않고 있고요. 네. 자 라이트 다시 한번 B쪽을 향합니다. B쪽을 상당히 계속해서 공략해주고 있고 있다는 거 확인했는데요. 오늘 감이 좋아요. 아니 한 명을 잡고 두 명을 빈 사람을 보냈어요. 이러니까는 계속 재산 보급 창고에서 하자 그런 거예요. 네. 와 진짜 네, 자신 있어 보여요. 네, 농담삼아 다른 면 대체 왜 하는 거예요? 막 이랬었는데 이것만을 시켜줘야겠네요. 네, 이해주가 지금 가장 많은 킬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해주 선수. 재산 보급 창고는 가져가야죠. 예, 그냥 저 폭 하나로 끝났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야, 퍼펙트 되겠는데요, 거의. 네, 돌리게 만들었고 한 명 보내고 두 명을 체력 바닥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네, 곡동현 선수만이 제대로 살아있는 상황. 나머지는 문준웅에 잡혔습니다. 2, 3. 네, 더블이어서 이건 진짜 뭐 아무리. 그렇죠, 힘들죠. 수류탄. 오. 자, 갈땐 가더라도 두 명을 보내고 갔어요. 두 명을 보냈는데요, 정말. 네. 순식간에 3대1입니다. 장성. 쪽 네. 이해주. 아, 놓치지 않습니다. 잘하는데요. 잘해요. 네. 세이브 클럽이 전반전 이해주 선수를 캐리 라인으로 네. 승리했네요. 역시 재산 보급에 오면은 좀 모르겠다는 말씀을 일서 드렸던 건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잘할지 몰랐거든요. 너무 잘하는데요. 예, 근데 마지막 라운드는 거의 뭐 이해주 선수가 다 했고 상대적으로 두 명의 스나가 오늘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왔으면 좀 많이 끌려갈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형태도 그랬고 그 중요한 타이밍 1분 때가 무너지거나 1분 초반 때 나왔던 그 여러 번의 폭이 결국에 되게 좀 승부처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해주 선수가 정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재산 보급 창고 내가 캐리할게 이렇게 한마디 했던 것 같네요. 자 후반전입니다. 세이브 클럽이 일단은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입장에서는 급해지는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진영이 교체가 됐죠. 세이브 클럽이 이번에는 레드로 가져갑니다. 근데 아마도 조직적인 플레이 자체가 세이브 클럽이 그렇게 뭔가 완성도가 높아 보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연습량이 적잖아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제 레드 때 움직임 좀 보긴 봐야 돼요. 맵의 유불리도 그렇고요. 네. 일단 뭐 아까 전에 그 레드 사이드에서 라운드를 두 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라이크 대승. 이제 뭐 그런 생각 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레드 때 2점만 먹으면 골든 라운드 우리가 수비니까. 그렇죠. 예, 세이브 클럽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할 테고 라이크 대승 거의 뭐 무결점으로 막는다는 마인드로 경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따라 모든 팀들 참 치열합니다. 역시 4강인가 싶을 네, 정도로. 결승 직전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시간 소모도 좀 있고요. 네. 자, 박성민 선수가 슛 앞쪽에서 살짝 추세를 보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게 롱쇼타 오픈이라는 얘기는 일단 뭐 부스팅에 대한 의심을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그렇죠. 해야 되고요. 보이질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쇼스로 나갔을 때 우측 창문이라던가 우측 끝라인을 잘 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자, 천건욱 선수 아까 굉장히 좋았던 앞선 경기 아주 놓치네요. 수비탄 약간 늦었고요. 안소느니만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위치를 오히려 놓치라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쇼트 안쪽으로 문대경 선수는 네, 돌리자는 사인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해주 먼저 들어왔는데요. 아, 이거를 좀 봤던 것 같네요. A쪽 흔들어 놓고 B쪽에 이해주 선수가 먼저 가 있습니다. 자, 아, 하지만 임건우 아, 먼저 왔다가 먼저 갔죠. 아하, 천건욱까지. 오늘은 천건욱 선수가 샷이 굉장합니다. 네, 천건욱과 진짜 곡동현이 그래도 준수하게 계속 M을 보여줬어.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스나라인이 라이트지 컨디션이 좋아 보여가지고요. 네. 안정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네요. 자, 한 명이 순식간에 남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5대 1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정리해야 되지만 바로 앞에 오, 아, 하지만 반칙이죠. 반칙인가요? 네, 보통 이제 이 정도면은 같이 들어주는 적도 있는데 네. 아, 됐다는 거죠. 네, 다음 라운드 가자는 겁니다. 네, 아, 라일 대신 그래요. 그 바람을 지켜주지 않았고 레즈가 문제예요. 세이브 클럽은 역시 그렇네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 조직력보다는 이제 레드에서는 조금 더 앞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난번 경기는 이성희 선수나 문준욱이 진짜 많은 킬을 올려주면서 레드 때 득점을 했거든요. 4킬씩 해줬으니까 네, 너무 쉽게. 소소싼 미니게임 됐을 때마다 막 문준욱이 막 두 명, 세 명 잡고 막 이성희가 막 두 명, 세 명 네. 잡고 이러면서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이게 축이 약간 늘어졌어요. 장우성 플래시뱅이 약간 늦게 터져가지고 애매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막 피해는 적었어요. 네, 잘 접었습니다. 자, 장우성이 위쪽. 근데 백업이 오면 결국에는 블루도 할 만하고 여기 이 위치를 아마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미 뭐 쇼스 봤기 때문에 위쪽. 아, 옆쪽에서 곡동현 그대로 머리. 아, 잘 뺏고 폭 좋아요. 깊게 던졌네요. 곡동현이 위쪽에 계속 위치해 있습니다. 아, 저 폭이 너무 아쉬웠어요 방금. 자, 문대경이 일단은 잘 정리를 해주고 4대3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자, 곡동현 아직까지. 자, 나오는 거 잡고 싶은데 폭도 걸리니까 헤드라인 안 주는 거고. 자, 설대 안쪽에 이성입니다. 선거는 들어오면서 이해주 마무리. 자, 보고 있어요. 백업 라인 있을 거다. 그렇죠. 아,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건우. 반응이 자, 백업했고. 마무리. 아직 문대경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골든벨. 문대경. 자, 골든벨. 아, 문대경 선수. 온라인에서 첫 골든벨을 달성을 하면서 야, 승리를 이끕니다. 무슨 이런 난전에서 골든벨을 띄웠어요, 문대경. 골든벨인지도 몰랐겠어요. 아, 수정하고 기쁘잖아요. 오, 빵빵빵빵빵. 아, 예쁘네요. 야하. 약간 그 대리 번호, 그 대리기사 번호 같기도 한데. 너무 생활 밀착이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간에 문대경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어필하는 거죠. 네. 예, 사실 저희가 전반전에 거의 얘기 안 했거든요. 못했죠, 예. 사실. 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골든벨이네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쯤은 나왔어야 됐죠. 그렇습니다. 4강에서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이브클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야, 문대경 오늘 터진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크 대신 무조건적으로 유리했던 라운드가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요. 한 명을 커트하고 나서 그 폭만 제대로 던졌거나 반응이 됐거나 아니면 백업이 좀 잘 됐거나 했으면 제가 보기엔 라이크 대신 많이 유리했거든요. 일단 B쪽 향해줍니다. 자, 이병화가 B사이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진짜 공격적이에요. 그렇지? 오! 와, 일단 문준웅 잡았고요. 둘까지는 안 됐어요. 아, 문대경. 본인도 알았어요. 알았다, 이거는. 포기했네. 네, 이거는 아니다. 네. 두 명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일단 흔들어는 놓고 다시 한번 크게 돕니다. 세이브 클럽. 그래도 뭐 시간을 소모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잔여폭을 좀 많이 뺐다는 의미에서 라이크 대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박성민 머리 쪽 향합니다. 뒤쪽에는 장우성 선수 하지만 수류탄. 네, 알고 있었네. 아, 이성희 선수의 수류탄이 좋았습니다. 자, 설치까지 되고 4대3입니다. 아직 라이트에서 세 선수는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폭으로 피해를 입지 않... 아, 와, 이러면 몰라요. 이런 말을 몰라요. 하자마자 바로 피해 네. 입었어요. 임건우의 폭이 굉장히 그래도 레드가 할 만해요. 할 만한데. 그럼요.
어,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해주가 버티느냐 싸움이에요. 이해주가 이해주가 잡혔네요. 아, 그러면은 이성이 혼자 남았습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오, 천공우. 아, 오늘 진짜 터집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성이가 한 명만 잡아줬어도 해체 심리전을 걸었으면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성이었다면 가능했겠는데 오늘은 네. 약간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라이크 대시 4대 4 또 한 번 치열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언급 드렸던 거죠. 세이브 클럽이 5점만 선취하면 일단 골든 라운드에 블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그 한 점이 제가 보기엔 고비예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라운드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살때 안쪽 이성희 선수. 좀 지켜보고요. 어, 임원우가 또 한 번 이성희. 이성희가 예 무거워요. 아, 네, 보고 싶었는데 약간 그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롱 나가는 그 모서리 가끔 이제 매복해 있는 그 자리에 폭을 던졌지만 아무도 없었고. 네. 자, 홀 쪽으로 이동하는 세이브 클럽.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 저 그 이병화가 제거가 안 되고 만약에 교환이 되거나 한 명 더 잘리면 아예 뒤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컨테이너 위쪽에 이병화 선수 위치하고 있고요. 박성민 선수 슛 앞쪽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어. 소리만 내주네요. 자, 체크하고 빠져주고요.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수류탄 날렸습니다만은 빠르게 접었어요. 네. 시야 한번 봤기 때문에 폭을 던져봤던 거고 시간이 이제 1분대가 무너지니까 문준웅이 어쩔 수 없이 플래시뱅을 던질 겁니다. 네. 네, 플래시뱅 던지고 뛸 건데 호흡이 잘 이병헌은 잡아주더라도 그 뒤가 문제예요. 자, 던졌다 하지만 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천근우가 이병화 그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세이브 클럽이 긴장 좀 되겠어요 이거. 야, 이거 혼자 남 문준호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레드로 들어와서 아까 그 난전됐을 때 가져왔던 라운드 빼고는 뭔가 이게 팀합적으로 뭔가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세이브 클럽이 좀 없어요. 네. 아, 뭔가 준비를 해온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 명이 후반전 로그인을 못했어요. 아직 못했네요. 예, 그 문대경이 진짜 올킬한 것 빼고는 거의 지금 킬들이 없기 때문에요. 7-0입니다. 네. 어허, 7-0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박성민 선수까지 플래시뱅. 아, 계산하면서. 오, 이거를. 저 뒤로 빠져야 돼요. 이제 두 명이라. 그렇죠, 힘들죠. 천근호 선수. 자, 무리 안 하죠. 자, 자신감이 때문에. 붙어서. 근데 이게 결국 크게 재미는 못 봤어요. 앞뒤로 에어싼 거 치고는. 네. 어, 들어온 거 봤고요. 자, 임건우 선수가 설대폭. 아, 잘 피했습니다. 이성희 선수. 천건욱이 변수입니다. 자, 문준웅 선수 또한 컨텐츠 역 천건욱이 되게 빨리 들어와서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고태 빨고 오고 있고. 어디죠? 자, 늦었죠. 야, 반응 늦었고. 박성민 잡아냈어요. 이러면 앞뒤로 에워싸일 수가 있다 보니까 설치는 됐지만 이해주 선수가 진짜 한 명을 잡아주거나 다량의 킬을 못 올린다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플래시 맞지 않았고요. 이해주 선수 세이브 클럽에서의 아, 제3보급 천권을 잡아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 아 허벅지 보였고 이해주 혼자 남았습니다. 야, 곤란을 못 가나요? 아, 이해주가 이해주 설마 시간이 없어요. 됐죠 시간이 됐죠. 없어. 골든 라운드예요. 야, 이해주 야, 큰 거 하나 했네요. 다 했네요. 이해주 선수. 야. 3대1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이거 진짜 그냥 아 힘들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자신 있다고 했던 이해주 선수 세이브 클럽이 결국에는 골든 라운드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큰 거 하나 했어요 정말. 동아줄이었어요. 예,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든 라운드를 가면 전반전 진영 그대로기 때문에 네. 블루를 시작했던 세이브 클럽이 되게 유리하거든요. 많이 유리하죠. 자, 라이크 대신 물론 이제 호흡적으로 뭔가 레드에서의 전개가 괜찮은 팀이지만 정말 큰 거 하나 했으면 이대로 만약 6대4로 끝났으면 분위기가 아마 많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걸 마지막에 맞아요. 버텼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골든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세이브 클럽과 라이크 댓, 세이브 클럽이 블루, 라이크 댓이 레드를 시작합니다. 골든 라운드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에 비해서 오히려 강해진 듯한 세이브 클럽 하지만 라이크 댓 그 조직력 또한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에 전체 경기 킬수보다 이해주가 오늘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해주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사실 그 전 경기는
뭐 이성이가 문을 열고 문준웅이 뭐 다량으로 잡아내고 이러면서 가져왔던 라운드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중요할 때마다 그 판단에 의한 폭이라던가 네. 순간적인 집중력이 좋아요. 확실히 맵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맵보다는 있어요. 네. 체크하는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했고요. 네. 오늘 이병화가 그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임건우도 매안 가지고 터져요. 터집니다. 예를 들어 보니까 천건욱이 시선 끌고 순화로 한번 잡아보는 플레이를 한다거나 사실 뭐 폭을 한 명 줄이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렇죠. 자, 곡동에서 일단 플래시뱅을 던져놓고 어? 이동. 아, 이병화 이번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문두경 선수가 머리 쪽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빠집니다. 자, 숏 없는 거 오픈인 거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짧게 던지는 자 반대편으로 던지는 폭이네요. 네. 이렇게 에이, 되면 숏 쪽으로 던지는 폭을 던져주겠다는 아, 거고 컨테이너 폭 봐야 돼요. 이거 던진 건데 이게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정보를 보고 싸움을 걸고 이 폭으로 내가 잡히더라도 교환을 하자였는데 교환이 안 됐습니다. 이해주 선수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데미지 입었습니다만.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졌어. 이거 세이브 클럽이 야. 박성민의 수류탄까지 이병화를 누빕니다. 자 머리 쪽. 아 장우성. 자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아 문대경. 아 문대경 에임 좋아요. 오늘 문대경 선수 진짜 네. 좋았네요. 아 이건 선수 정말... 왜 이러죠? 오늘 칼전이 네. 상당히 많은데요. 문대경의 어... 마무리. 이거 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라이트지 다 잡았던 경기를 이런 식으로 1세트를 내준다? 야 물론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문준웅과 이성희가 갑자기 또 이전 경기처럼 터지면 네. 야 세이브 클럽이 진짜 결승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요. 세이브 클럽 사실은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아마 라이트 지난 경기를 보고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주셨을 걸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스나 라인이 많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네. 선수들이 상당한 또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세이브 클럽이 제3보급 창고를 잡아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 문대경과 이해주가 정말 중요할 때마다 해줘가지고 네. 이 두 선수의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 때문에 골든 라운드가 형성이 되고 네. 마지막에 또 역전을 재역전을 한 거죠. 맞습니다. 아 상당히 치열한 제3보급 창고였는데 그 장면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건우 문준웅 네. 서로 교환이 됐었고요. 사실 이렇게. 이번 경기의 승부처는 10라운드 후반전 5라운드죠. 마지막 이해주 예. 선수의 그 샷이었죠. 정말 많이 유리했었거든요. 맞아요. 아,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만한 라이 대세 네. 플레이였는데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그 문대경의 올킬도 되게 컸었고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워낙에 진짜 이병화의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참 좋았네요. 네, 천건옥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아, 정말 라이 대세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서 골든 라운드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아 오늘 계속 나오는군요. 양문이 굉장히 나옵니다. 네. 옛날에 진짜 퍼제가 저런 라인 형성 많이 했었는데 위아래로 네. 천건욱 선수도 진짜 치열합니다. 이병화 선수 이게 아까웠어요. 저 대란 대상명을 잡고 포기 피해를 못 줬던 것도 일단 컸고 2라운드를 올킬 당하면서 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힘을 내준 거였고 맞습니다. 아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 사실 그 올킬 이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참 귀여운 네. 권총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마무리해버리는 장무성 오늘 칼전 참 좋아합니다. 네. 당황을 많이 하네요. 뭐 이미 뭐 다 잡은 물고기니까 네. 네, 그리고 확실히 뭐 승패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건 굳어진 라운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이제 자존심을 긁는 거죠. 다음 세트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아 이해주 선수 뭐 진짜 제3보급 창고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그럴 만한 실력이 제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세트는 프로방스입니다. 프로방스도 역시나 뭐 지난 경기에서 뭐 양 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라이트의 그 조직력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병화와 네. 임건우가 정말 많은 걸 해준 것 치고도 네. 네, 결국에 역전패를 당한 거라서 네. 글쎄 모르겠어요. 프로방스가 워낙에 뭐 라이트의 어떤 그 스타일과 견조 본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세이브 클럽이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방스로 떠나보시죠. 자 이어지는 2세트 전장은 프로방스입니다. 세이브클럽 1레드입니다.
아유, 이성희 선수 터졌어요. 한 번. 네. 선공 선수를 끊고 일단 좋은 출발 보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러다가 만약에 이성희와 문준웅이 지난번 경기만큼 터진다면 제 라이크 대시 발목 잡힙니다, 이거. 맞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3세트까지. 자, 언덕길에서 바라보고요. 이성희 선수가 센터 쪽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곡동현 선수와. 네. 자, 위쪽. 아, 잘 무서워. 좋았어요. 예. 잘 틀어 막았고요. 수류탄도 전혀 데미지를 거의 안 입었습니다. 네. 뭐 바로 반응해서 빼고 폭 던져봤는데 크게 입지는 않았고요. 아, 네, 이것도 많이 나온 폭이고. 숫자를 좀 줄여주는 작업을 일단 세이브 클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스나가 먼저 한 명 잡은 것 치고는 전개가 좀 되게 안 되고 있긴 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확신이 좀 없어요. 이게 중앙 돌파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그 이후에 어떤 호흡적인 플레이가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레드에서 약간 약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세이브 클럽. 네. 장우성이 위쪽에서 하지만 잡지 못하고 이해주와 문대경이. 네, 저건 욕심이에요. 깔끔했네요. 아니면 뒤에서 폭을 던져주거나 스나가 지원할 수 있는 라인 형성이었으면 몰랐을까. 아, 네, 이거는 욕심이었죠. 이성희 선수까지. 자, 세이브 클럽 프로방스에서의 1라운드를 굉장히 깔끔하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문대경이 뭐 골든벨도 울리고 이제 라이플러 중에서는 진짜 그 킬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눈에 띕니다 오늘 계속해서. 네, 백업도 좋고. 네. 네, 이러다가 이제 문준웅까지 터지면 진짜 답이 없네요. 네, 무서워지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해주 선수 센터 쪽에서 동향을 좀 살피고 있고요. 이제 중앙을 찌르고 나가는 게 리스크가 있긴 하고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양쪽 쇼스 던지 폭이 재미를 본다면 네. 가능성을 이제 하나는 접고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확률은 높아지는 건데 결국 중앙을 못 잡으면은 전격이 좀 답답한 맵인 건 맞아요. 네. 그래 레드 승률이 점점 올라갔던 이유도 중앙 돌파와 위폭으로 숏을 일단 미연에 방지하면서 찌르고 나가는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레드 승률이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자, 시간은 뭐 1분 30초. 아직까지는 양 팀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장우성. 위쪽에서 그대로 내려 찍습니다. 장우성이 마무리. 이성희가 백업을 왔습니다. 곡동현의 네. 폭까지 잘 먹어 들어갔네요. 아까도 저런 식의 그 백업 폭이 될 만한 위치에 선정해서 설정해서 전진이면 좀 괜찮죠. 네. 근데 혹시 세이브 클럽이 갈피를 못 잡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A 사이트, B 사이트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까지 확신을 좀 갖지 않아 보입니다. 자, 숫자적으로는 라이트시 4대 1로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숏폭을 던지면서 그쪽으로 바로 뛰쳐 나가면서 공간을 먹는 플레이가 좀 섞여야 되는데 중앙을 못 잡으니까 결국엔 어려운 경기 되는 거고요. 네. 이 지역을 여러 차례 두들기고 있긴 합니다만 전진 배치 이후에 뒷라인에서 설대 쪽에서 백업폭 라인을 형성하고 수비 라인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고요. 자, 세이브 클럽의 선택은 A 사이트였습니다. 자, 뒤쪽 로켓 뒤쪽에 있는 거 백업 기다리네요. 백업을 기다려 봅니다. 이해주 선수 하지만 오 천권 우회 마무리 지었습니다. 곡동현 뒤쪽에서 네. 나타나죠. 이미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앞뒤로 다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라이트 대시 이번에는 또 다 갚아줬습니다. 참 오늘 사이좋은 스코어가 나왔어요. 네. 예. 진짜 이런 식으로 끌려갈 바에는 진짜 아예 그냥 플래시뱅 연기하면서 롱으로 뛰는 작전도 한번 쯤은 써봐도 되는데 확실히 천천히 지공형태 뛰고 있긴 합니다. 네. 아, 뭐 정말 다행인 것은 이해주 선수가 그 기세를 계속해서 가져갔다는 거. 이성희 선수 약간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아닌가. 네. 문준웅은 여전히 잠잠하고요. 아, 네. 자, B 쪽에 이해주 선수와 문대경 선수가 살짝 앞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아요. 천범 선수는 네. 나오지 않아요. 사운드를 일부러 흘리는 듯한 느낌이 그 있었는데. 일단 수류탄 대기합니다. 찌르고 나가면서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게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장우성이 전진을 나와 있으니까 던져보는 폭이었는데 약간 짧게 떨어졌고 거기 있지도 않았고요. 그렇네요. 아니면 그 앞쪽에 좀 선수들이 미리 가 있어야지 연계가 될 텐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는 세이브 클럽입니다. 자, 쇼폭. 자, 문대경 선수. 아, 그쪽에 참 귀신같이 그쪽에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하도 던지니까 저쪽에 폭을.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뒤로 빠져 있거나 네. 아예 그냥 그 건물 안에 약간 더 전진하거나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아예 더 짧게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 1분대가 떨어졌습니다. 1분대는 끝났고 5대 5 상황에 어떤 데미지도 없는 야, 상황. 중앙을 다 열어놓고 하네요, 경기를. 네, 세터가 없어요. 박성민 선수 그래서 쭉 들어왔고요, 안쪽으로.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결단을 지금 못 내려요. 네. 자, 속공이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는 세이브 클럽. 자, 라이트 이병화 선수가 위쪽에서 나오는 선수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병화 선수 로켓입니다. 아, 복을 맞진 않았습니다. 아, 양동이라 완벽히 이번에 타이밍은 진짜 잘 맞았고. 좋았네요. 아, 이거 박성민이. 아,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예. 야,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다 잡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와, 다 잡아요. 결국에. 센터를 다 열고 게임을 하니까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방금은. 네, 와. 어? 이거 커요? 머리를 막고 이런 시작하는데요? 식으로 3점을 줘버리면 만약 이번 라운드 져서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는데 라이텍도 지금 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고 세이브 클럽도 지금 레드 좀 확실히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네. 절대 임건우 선수가 끊긴 채로 수비를 해야만 하는 라이텍입니다. 세이브 클럽 상당히 뭐 앞서서 계속해서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문준웅도 라이플 들고 왔거든요. 원스나 체제입니다. 네. 센터 교전을 좀 스피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 작전이 상대가 계속 센터를 열고 경기를 하니까 뭐 이거야 플래시맨 던지고 롱으로 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작전이고 결국 양동이 된다는 거야. 숏과 롱을 같이 뛸 거야 아마. 자, 일단 수류탄을 그렇죠. 던져 넣고 곡돌을 살 수 뒤쪽 폭을 굴리면서 숏 둘 롱 셋. 그렇죠 뛰죠. 그렇죠. 아 곡동현 선수 폭에 맞진 않았습니다. 수류탄이었군요. 자, 자 플래시맨 굴렸어요. 그대로 굴렸어요. 들어옵니다. 완벽히 센터를 너무 쉽게 열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자 센터를 맞지 않았던 아 정성 선수.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면서 진입을 네. 시간이 별로 안 들여요. 이혜주 선수가 옆에 이병화 선수 옆에 이병화 이병화 잡았다. 이혜주가 굉장했습니다. 이혜주가 마무리. 호흡이 좋았어요. 야 문준웅은. 아직까지 개신을 못했는데 네. 뭐 상대적으로 지금 상대 팀도 몇몇 선수만 킬을 올렸을 뿐 좀 끌려다닌 느낌이고요. 세이브 클럽 뭐 와 이거 커요. 문준웅이 중요할 때 하나 했네요. 야 센터 쪽에서 그대로 잡아버렸습니다. 이번에 B로 그대로 행합니다. 아 빠릅니다. 이거 속공이에요. 이거 폭 안 들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다. 야, 맞았어요.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보통 여기는 설계를 하고 플래시백 연계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네. 이건 당했어요. 완전 5대 당했어요. 네. 하지만 이병화 선수 그대로 들어오면서 3대 3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설치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이브 클럽이 숨어 있어야죠. 거를 그렇죠, 모르죠. 하나 더. 와 이성이. 진짜 대글의 그 헤드 데미지가 절실하게 느껴질 만한. 뻥뻥 거리네요. 예, 완전히 완전 몸으로 느껴지는. 야 4대 1이에요. 아 이성이 선수 프로방스에서 드디어 터져줬고. 아, 이혜주 선수도 그렇고 이게 각각 이제 문대경 선수까지 이번에 세이브 클럽의 완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선반전 마지막에 그 속공은 진짜 의표를 찔렸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중앙에서 넘어가다가 한 명이 잘렸기 때문에 B에 있어봤자 한 명 정도 있을 거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뛴 속공이었고 네. 이미 오더 자체 갈피를 그렇게 잡아놨었기 때문에 이건 뭐 맞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4대 1이라는 놀라운 스코어를 레드에서 만든 세이브 클럽입니다. 이어지는 후반전입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진행이 교체되면 라이트 시변을 레드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야, 세이브 클럽 레드에서의 움직임이 아까는 아, 좀 아쉬웠기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완벽한 승리를 좀 가져온 상황입니다. 네. 그 챔스 기준으로 레드 승률이 6대 4까지 마지막에 좀 이제 벌어졌던 맵이라 하더라도 4점은 너무 커요. 왜냐? 그렇죠. 1세트까지 되게 본인들이 인정하기 싫을 만한 흐름으로 졌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되면 빠르게 매치 포인트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면 라이트는 레드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마음이. 일단은 쇼폭에 안 맞기 위해서 안전한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폭에 대한 피해를 주기 좀 어려울 만한 상황이고. 네. 자, 플래시뱅 임건우 선수. 잔잔합니다. 글쎄요, 이게 중앙을 같이 뛴다는 얘긴데 이게 합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 전건욱 선수가 들어오는 거 문대경 선수. 에임은 좋았고요. 네. 와 이번에 라이트 좋은데요.
진짜 안전이 무슨 각계적 파듯이 네. 착착 맞아 떨어져 가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성이가 아, 근데 곡동현의 방금 이 에임 진짜 좋았네요. 네. 아, 또 살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곡동현을 먼저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예. 왼쪽. 곡동현을 아, 잡고 2대 상황이고 남은 두 선수가 이제 올스나거든요, 냈다. 아. 올스나 스나 싸움이 됐네요. 자, 라이트의 설치까지 마무리됐고 2대 2 모두 스나이퍼입니다. 근데 첫 발 놓치면 몰라요. 일단 설치해 놓고 빠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수가 임건우가 바로 잡혀도 시간을 끌 거예요, 아마. 어? 야, 이병화가 먼저 잡았고요. 이번에 이성이 1대 1. 자, 이병화. 자. 1대 1. 근데 이게 일부러 안 싸워 주기 때문에 결국 힘들어요. 이병화와 이성이 안 돼. 자, 안 돼. 시간. 예, 안 돼. 그냥 배짱에 채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러면 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 결국에는 이병화 선수의 배짱 플레이. 아, 라운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6초 때 무너지면 그냥 배짱에 채야 돼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맞죠, 맞죠. 그건데.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잡힌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이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양자 태길 중에 뭐 둘 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네,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 있는 가능성. 왜냐면 또 혹시 모르죠. 뭐 또 상대가 혹시 뭐 소위 말해 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할 네. 때. 자, 일단 라이트의 2라운드째 가져왔습니다. 특이하게 네, 레드에서 좋네요. 두 팀 다 네. 정말 완성도는 별로 없어요. 이 맵에 대해서 약간 좀 그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순간적으로 누가 먼저 오픈킬을 낼 수 있느냐와 난전에서의 이렇게 라이플러진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이제 웃는 쪽이 좀 재미를 보는 거고 아무래도 프로방스에서는 조금은 라이트의 강점이 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삐롱. 자, 이미 부스팅해서 플래시뱅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 수비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문준웅이 백업폭을 던져줘야 되는데 문준웅이 일단 좀 멀었고 문준웅이 백업폭을 던졌는데 안 잡혔고 아, 천근욱이 먼저 왔습니다. 천근욱 그대로 설치하려다 말고 야 문준웅 그러니까 중앙을 좀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숏 쪽을 바라보겠다 늦게 반응해서 폭을 던졌는데 일단은 뭐 유타가 안 났죠? 그렇습니다. 아,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 설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민 선수가 야, 부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고민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쪽 길 살펴봅니다. 뒤쪽에. 아, 설 때. 4대1 문대경? 아, 거의 문대경. 뭐 한탄창을 다 쐈어요. 데미지가 너무 네. 많습니다. 문준웅 하나 그거를 김건우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라이트 레드에서 연달아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스팅이 아니라 그 설대 옆에 박스 뒤에서 폭을 들고 대기했던 거라면 플래시밍 터진 순간에 폭을 던지면서 입구에서 킬을 냈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혈입성이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별 싸움 없이 예, 진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했고 플래시뱅이 잘 먹게 들어갔네요. 네, 잘 던진 거죠. 네, 두 개나 던졌어요. 믿지를 못했나. 자, 장우성 선수 언덕길입니다. 아마 앞뒤로 던졌을 거예요. 네. 짧게 길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눈을 멀게 만들었고 확인 사살이죠. 네. 목동현 선수가 센터 쪽에서 소리를 좀 내면서 조명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주 선수의 위치 자체가 이게 많이 잡아야 한 명이고 운 나쁘면 본인만 잡혔을 때 백업 동생이 지금 없었거든요. 전체 맵 기준으로 뭐 경 한번 초반이니까 뭐 속공에 대한 대비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이제 그 연결점은 있어야 됩니다. 위치 자체가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성이가 여길 봐주면은 아, 말이 되죠. 정우성 선수가 네. 수류탄에 맞으면서 갔네요. 저건 이제 그 A 뒷길 쪽에서 던진 폭이에요. 네. 이건 좋죠. 사인 주면 바로 폭 던지는 거고 네. 그 전에 폭을 한 명 잡아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시간은 1분 아래를 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주 폭에 크게 재미 볼 수 있어요. 지금 던져야 돼요. 뒤쪽 플래시뱅 터지고 하지만 문대경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죠. 아, 이 폭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한 좋은 위치였고 네. 말씀해 주셨던 1분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총성이 울리거나 플래시백이 터졌다는 얘기, 여기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네. 다른 쪽으로 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폭을 들고 있었던 판단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라인백과 세이브클럽 현재 접어야 돼. 그렇죠. 4대 2예요. 양각을 유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 현재 세이브클럽. 하지만 이병화 선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에이면, 예. 2대 2가 됐는데요. 시간 16초. 이해주가 키플레이어가 되겠는데요, 이거. 문준웅 선수는 설대 쪽에 와있습니다. 한 명만 잡아줘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무섭습니다. 자, 문준웅 선수. 자, 에이미 어디 갔나요, 문준웅? 넘어갑니다. 아, 이해주. 자, 아, 이걸 놓치네요. 한 명이 설치 중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문준웅이 한 명을 잡아줬구나. 그러게요. 이해주가 설대를 찍고 나갔지만 그 다음에 에임을 옮겼는데 그 첫 발에 안 맞으니까. 네. 아, 이거는. 글쎄요. 거기서 이병화 선수가 침착했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 4대 4라는 아, 라운드까지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아, 정말 지기 힘든 라운드였는데 이걸 졌어요. 상당히 좋은 수비벽을 보여줬었는데 그대로 무너졌네요. 자, 이병화 선수 센터 쪽. 포지셔닝은 계속 비슷합니다. 네,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욱 선수는 방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고 아직까지. 근데 본인들이 아까 전에 네. 그 B 롱을 뛰었을 때가 되게 깔끔하게 됐었고 네. 이게 전 라운드를 계속 이제 A 쪽으로 두드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폭주 좀 빼는 플레이하다가 뭐 무난하게 부스팅 이후에 성광 던지고 뛰는 작전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긴 높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지금 현재 라이트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픈인 거 봤고 이제 센터 쪽 오픈 확인했습니다. 임건우 선수와 자 쇼 쪽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네. 그 플래시뱅 던지는 위치 자체가 그랬습니다. 제가 쇼 쪽으로 던지고 찌르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반대편을 뛰고 그렇죠. 자, 옆쪽 그렇죠. 네, 백업 동선을 막고 던지고 와 이 수류탄 던지는 거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천건욱. 아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하지만 교환했네요. 네, 시간이 문제예요 이거. 43초입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 뒤쪽에서 곡동현이 마무리.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지금 4대 2입니다. 자 이해주 선수 마무리됐고요. 자 이성희 선수가 하나 남았는데 권총전이 됐습니다. 아 이대로 천건욱 라이크댓이 매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네. 야 역전의 역전인데요. 정말 레드 승률이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이번 경기를 통해서 4점씩을 벌써 확정이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세이브클럽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아쉬울 만한. 네 사실 이 전전 라운드가 정말 많이 아쉬울 거고. 네. 자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전략의 라이트댓이었습니다. 역시나 전략 그 팀 컬러 굉장히 네. 이번에 좀 드러났어요. 사실 시간을 좀 많이 소모했던 라운드 진행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뭐 하나만 삐걱거렸어도 제가 보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레드 쪽에서. 그렇습니다. 아 천건욱 선수가 진짜 좋았네요. 네 근데 세이브 클럽이 진짜 우왕좌왕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전 네. 라운드는요. 양쪽에서 뭐 들어오는 것도 있었지만 승진이 조준성이 좋았다. 아, 두 번은 안 당하고 두 번은 안 당했습니다. 또 골든 라운드 가나요? 설마. 자 두 명 남았네요. 라이트 세이브 클럽은 네 명입니다. 천건욱 선수. 아 이성에게 나갔고요. 야, 이렇게 되면 골든 라운드로 향합니다. 정말 천건욱 선수 하나 남았거든요. 간만인데요 연속 골든 라운드. 아, 그만큼 치열하다는 말씀이죠. 네 공간 안 주면 되죠. 일단 센터 쪽과 B 쪽은 그대로 세이브 클럽이 모두 영역 확보를 해놓은 상황. 갈 수 있는 곳은 A밖에 없습니다. 자 베이스 쪽에 있는 걸로 바꿔요. 빠진 걸. 천건욱. 근데 오늘 천건욱의 에임이 진짜 좋긴 해요. 특히나 아~ 예, 프로방수 들어도 좋은데 위치를 발각됐기 때문에 어렵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라이트과 세이브 클럽 생각보다 더 치열하고 생각보다 네. 이렇게 역전의 역전승 재미난 경기가 네, 나오고 있네요. 그러게요. 자, 네. 연속 골든 라운드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전반전 진영대로니까 세이브 클럽이 레드긴 해요. 아. 근데 양 팀도 오늘 레드 때 스코어가 좋았기 때문에 세이브 클럽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세이브 클럽이 오늘 그나마 레드 때가 더 괜찮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이브 클럽 라이트 때 모두 현재 블루에서보다는 레드 사이드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4대1 4대1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자 과연 이번 골든 라운드 모든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프로방스 2세트입니다. 골든 라운드 바로 만나보시죠.
세븐클럽은 재산보급 창고를 이어서 그대로 뭐 마무리를 지을 싶을 것이고. 그렇죠. 딱 부스팅하고 빨리 던졌을 때 그 폭이 딱 떨어진 그 순간 이거는 큰일 났다 싶을 만한 폭이 잘 들어갔는데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잘 떨어졌습니다. 라이켓은 약간 지공 형태를 띄어서 영역을 만들면서 가져갔던 레드트 스코어가 많았다면 세이브클럽은 대부분의 라운드가 초반부에 키를 올렸거나 중원에서 네. 아니면 포기에 의해서 재미를 보면서 숫자 싸움을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레드 사이드.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잔여 포기 아직도 많아요. 플래시뱅 두 개에 수류탄 두 개입니다. 네 비로 갑니다. 전략을 펼치기엔 굉장히 충분한 양입니다. 자 이거 비 설대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수비 포지셔닝이 많아야 두 명일 텐데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이 폭은 예 던지고 아까 장우성. 그 장우성을 잡았던 폭이잖아요. 이해주가 다시 한번 던진 거예요. 네. 일단 폭 있는 거 던지고 숫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뱅 던지고 뛰겠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한꺼번에 양동이에요? 양동을 이동하고 예, 이렇게 리스크를 둘 필요는 없는데 자 이러면 플래시뱅을 페이크로 쓰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이해주 선수와 앞서 나갑니다. 자 없는 거 받고 그렇죠 이게 페이크죠. 야 우리 B로 간다. 페이크 던지고 한 명만 뛰고 그렇죠, 나머지가 한 명만 뛰고 A로 가고 눈 멀었는데 어쨌든 눈이 멀었으니까 야, 서로 지금 예, 눈이 멀었고 같이 멀어버렸어요. 여기가 진짜인데 이게 막히면 야 장우성 막혔어요. 장우성이 다 막아버렸어요. 둘을 헤드를 이렇게 되면 라이트신가요? 자, 자 모릅니다. 이 한 방 잡아주면 문준웅이 백업 동선이 있긴 한데 이성희 체력이 너무 없고요. 자 주축 돌이었던 두 스나입니다. 이성희와 문준웅입니다. 어? 아 보였는데. 아 헤드라인이 보였는데 못 맞췄고. 그렇습니다. 자 3대. 자 이거 한 명을 빨리 잡는 판단을 해야죠. 자 뒤쪽에. 자 문준웅이 잡았어요. 자 근데 체력이 없어요. 대장. 라이 대실 이번 골든 라운드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3세트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치열하고 누가 이기든 지든 네. 아 얼마나 아쉬울까. 아니 근데 5대4였고 무난하게 진행을 했어도 됐는데 이제 생각이 좀 많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플래시뱅을 던지고 부스팅이 돼 있던 상황이니까 한 명을 먼저 잡았어도 4대4 전투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네. 한 명을 페이크로 던졌는데 그쪽에는 이미 뭐 흔들렸다 치더라도 눈도 같이 멀어서 같이 본인도 에임이 흔들렸고 글쎄요 이게 플래시를 참. 던진다는 그 신호를 줬을 텐데 아, 왜 그러냐면 두 개를 네. 던졌어요. 그러니까 첫 플래시뱅 터졌을 때 대기하고 있던 라이플론 들어갔는데 두 개를 던지는 게 같이 눈이 먼 거고 반대편으로 들어갔던 병력은 세 명이었잖아요. A쪽으로 네, 그렇죠. 뛰었대. 근데 거기서 장우성이 두 명을 헤드로 보내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 거예요. 아 이게 좀 팀합적으로 많이 좀 아쉬울 만한 네. 마지막 골든 라운드가 됐습니다. 결국엔 재산 보급 창고를 잡았던 세이브 클럽 이번에는 프로방스에서 골든 라운드를 라이트시 잡게 되면서 3세트 셀리엄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3세트 셀리엄 바로 만나보시죠. 자 특이하게 오늘은 참 레드 사이드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좋았던 두 팀입니다. 셀리엄입니다. 그대로 향합니다. 민건호 선수와 장우성 선수가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놓쳤어요 한 발. 자 민건호 대기 중이에요. 센터. 보통 이제 셀리엄이나 비투 연구소가 보통 이제 3경기로 그 자리를 잡으면 네. 보통 1, 2경기 연습량을 많이 늘리거든요. 끝내버리려고. 예. 이제 보게 봐야겠죠. 네. 뛰쳐나오는 줄 알고 바로 백업을 던졌는데 나오진 않았고요. 예, 일 시간이 아직 많아요. 근데 워낙에 또 속공도 많이 나오니까 비는. 자, 이성희 선수가 먼저 스나이퍼를 잡아주면서 약간은 유리한. 아, 하지만 갚아주네요. 자, 장우성 선수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설대 쪽 향합니다. 이해주가 갇힌 느낌이죠 지금은. 네. 빠지다 보면 설치 허락하는 거고 이미. 창고 쪽을 먹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라이크 대시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영역 확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모든 영역을 다 먹어놨고 뒤쪽에서 오는 거를 곡동현 선수가 그나마 만들려고 만약에 폭으로 줄여야 되는데 네. 문대경 봤죠? 곡동현 먼저 봤습니다만 문대경의 네. 샷이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곡동현 입장에서는 약간 뻘쭘한 아이고 아우.
아파요. 기도드렸죠 방금은. 네, 안 잡히기를. 자, 천건욱이 다시 한번 샷을 날렸고, 야, 문준우가 날아갔는데요. 자, 시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라익 대시 그대로. 아, 설치. 네,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초반부에 가져갔던 그 유리한 고지를 잘 연결한 거죠. 네. 예. 아, 빠르게 라익 대시 설치까지 마무리하면서 1라운드 가져가게 됐습니다. 참 여기서 진짜 손예엄이 너무나 낯선 맵이기 때문에. 그럼요. 여기서 자, 진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우, 박성민 좋았습니다. 와, 전공의 폭이 대박이 났네요. 예, 백업 동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그 설대 뒤쪽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 이 포기도 뼈 아프게 들어가네. 이게 이런 낚시를 잘해야 돼요. 라익 대시 그거 잖아요. 네, 한 명을 넣어서 난전 유도한 다음에 당연히 나올 만한 폭을 빼고 오히려 설대 쪽으로 진행되는 뭐 두 개 정도의 폭이 연달아 잘 들어가면 오히려 네. 애들 쪽에서 득점되는 장면이 많아요. 송근욱 선수가 현재 셀리엄 들어와서 벌써 혼자 4킬을 올려놨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인건 이성이 뒤쪽까지 굉장히 깊게 들어왔네요. 아, 임건우 또 한 번 이성희의 권총. 진짜 무슨 예 대글 들고 아예 그냥 부도주처럼 밀고 다니는데 이제 체력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살일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죠. 이병화 선수도 대글로 맞붙겠다. 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긴 해야 될 텐데 스나이퍼라서 뭐 좀 먼 쪽에서 지켜봐도 됐. 아 정말 체력이 너무 없네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예, 한 발 긁히더라도 스나이 한 방으로 뭔가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만약에 진짜 체력이 있었다면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요. 라익 대시 연달아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A와 B 완급 조절해 가면 속공도 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이성희 선수 먼저 샷을 시작을 해줬고요. 어우 장성 이런 싸움을 잘해요. 예, 장성이 네. 물론 이제 문대경도 오늘 그런 장면 정말 많이 보여줬지만 문대경을 잃은 건 좀 큰데요. 아 지금 현재 라이트 대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리엄이라는 낯선 맵에서는 라이트 대시 지금 조직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난전에서 샷 싸움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플레이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다는 거 본인들이 증명하는 거죠. 네, 절대 뒷폭이었고. 임근우 선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잡으려고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A로 한번. 야, 천성 이거 정말 수류탄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이성희 선수가 들어오는 거 잡아줍니다. 3대 2. 이성희가 열일 중이긴 한데요. 영역 자체를 너무 많이 내줬어요. 숫자도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있네요, 라이텟. 돌아도 되죠? 1분 넘게 남았으니까 사실 아이고 어우, 봤습니다. 봤는데. 저 그래도 정권 줬어요. 자 올라간다. 예 상대도 A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하지만 알았습니다만 이게 이러면 2대2가 됐는데요. 아 하지만 잡아줬네요. 다시 B로 가야죠 그러면. 네네. 예. 야 장우성이 잡아줬기 때문에 A 우회하다 되게 애매해질 뻔했는데 자 설치를 한 상황 라이트입니다. 이제 설치만 지키면 되겠네요. 자 임건우 선수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장우성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3대 0을 만들어냅니다. 라이크 세이브 클럽이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전 세트의 프로 방식이 진짜 계속 눈에 밟힐 것 같은데요. 네. 자 3대 0 세이브 클럽 점점 더 이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역시나 같은 것을 바라봐주는 임건우. 자 먼저 이번엔 여기에 좀 폭을 떨어뜨리고 시작을 할 그렇죠. 생각이죠. 들어가면 이제 대문 오른쪽 두 개 던지고 안쪽에 하지만 맞진 않았고요. 박성민 선수 근데 공간이 열렸죠. 네, 이렇게 박성민 선수가 옆에 복동현 선수가 마무리 지어줬고요.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아 일단 설치만 하면 너무 유리하니까 그렇죠 빠르네요. 네 일단 설치하고 본다. 아우 굉장히 빠른데요 복동현 선수. 그리고 백업 라인의 폭이 한두 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 안심을 했군요. 예 수비 쪽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기는 약간 애매했고요. 유리해졌습니다. 복동현 선수 하지만 문준웅 선수의 권총 이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그럼 4대 3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지금 스나들이 있기 때문에 창문에 안정적이네요. 네 너무 안정적이죠. 네
아 그대로 재명희 선수는 전혀 데미지 없이 그대로 4대 0을 만들어냅니다. 야 1세트 진짜 재산보고 참고 역전당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반전이 4대 1로 끝날 때만 하더라도 라이트에서 진짜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셀림에서 완벽하게 셀림 연습 많이 돼요. 했어요 라이트. 자 장우성입니다. 장우성 선수가 이번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그냥 네, 확 들어가는 느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설대 쪽 뒤로 폭을 두 개 정도 던질 수도 있고요. 네. 아 임건우 선수 진짜 깊숙하게 들어와서 보네요. 이해주 선수 문 뒤쪽이고요. 위치 봤어요. 폭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 조심해야 되고요. 예, 이쪽은 머리, 이쪽은 폭. 자 설대 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네. 문준우. 아차 싶으면 늦어요. 이 폭 출발합니다. 아 위치 바꿨어야 됐는데 아 그대로 생각했죠 이것 보세요 설마 던지겠어 위치를 봤는데. 바꿔야죠 위치를 네, 그대로 남아있다가 아 이게 후회하면 늦어요 폭에 두 명이 네. 가면서 두 명이 남았습니다 늦어요 오. 늦어요 아 먼저 들어왔죠 이제 네. 네.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아 자리 바꿨어야 됐는데 왜 그랬지 아쉬워할 땐 좀 늦었죠 네 늦죠 어? 선물인가요? 아직 크리스마스 멀었는데요. 예, 이거 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네. 반대편으로. 박동현 선수가 예, 아까 예. 그 자리 뒤쪽에서 이게 낫죠. 위로 가면 바로 옆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자, 있죠. 자, 박동현 됐고. 문대경의 샷. 아, 라운드를 예, 봐줄 수는 없다 죽으면서 이거죠. 미안하게도 양념됐다라는 말도 못할 피1이라는 얘기도 못할 만한 정말 건강한 아, 체력. 아, 굉장한 예. 건강함이에요. 문재경. 진짜. 아유,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세이브 클럽이 자존심은 지켜냈습니다. 네. 라운드는 가져갔어요. 아, 하지만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앞선 세트도 4점 먼저 선취하고 역전패 당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경기가 재밌는 게 전반전 유리한 스코어로 끝난 쪽이 다 역전패 당했어요. 그런 또 이게 네. 또 아, 재산보고 뭐 반대긴 했지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네요. 끝까지 자, 셀리엄에서의 전반전은 네. 라이크뜻의 4대1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여기서 세이브클럽이 다시 한번 반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어지는 후반전 바로 만나보시죠. 아, 조준영이 빛을 발했던 라이크뜻의 레드였습니다. 세이브클럽 레드에서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매치포인트 바로 허용하지 않고 역전승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마 진짜 세이브클럽이 마지막에 문대경 선수의 맹활약에 의해서 한 개라운드를 가져온 건 정말 다행, 천만다행이에요. 세이브, 화났네요 세이브클럽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교환했습니다. 근데 설대를 먹어야 돼요. 설치가 돼야 되고 여기 아직 공간을 못 먹으면 백업폭 조심해야 돼요 백업폭. 그렇죠. 임건우 선수가 아직 남아있었는데 데미지가 상당히 있고요. 이해주 선수가 SMG로 마무리하지만 곡동현이 남아있었습니다. 3대3 시간을 상당히 안 쓰네요 이번에 네. 곡동현. 아, 이 킬이 큰데요. 아 곡동현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설대를 밀어내고 백업폭에 조심하면서 설치가 되면 애드가 많이 유리한 맵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난전이 되면 싸움이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적교환이 되면 그렇죠. 자 여력이 생겨요. 그렇죠. 공격력 백업템 좋았고요. 좋았고요. 야 곡동현 선수 상당히 지금 킬 많이 올렸거든요. 3킬입니다. 네. 약간 뒤늦게 풀렸어요 지금. 네. 오늘 만약에 프로방스에서 끝났으면은 오늘 라이플러 셋 중에 가장 좀 저조한 스코어였을 것 같은데 근데... 스토만 놓고 본다면. 와 문준우. 문준웅 세이브 클럽. 레스.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 문준웅 선수는 또 지금 풀려요. 네. 아 피스톤에 이렇게 글쎄요. 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을 겁니다. 라이트 4대 2입니다. 뭐 SMG 두 자루를 들고 세 자루네요. 네, 야 이거 뭐 선수. 대놓고 뛰겠다는 생각이네요. 애시당초. 자 들어왔습니다. SMG로 들어온 상황이 이상이 선수 옆쪽에 섰습니다.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모르죠. 하지만 인건우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반의 성공. 자 박성민. 네. 하루도 말고. 설치도 못했어요. 폭뛰면 막 끊었고. 마음이 좀 급했네요. 이병화가 일단 수류탄으로 한 명을 끊어준 상황이 3대 3입니다. 문준웅이 잘해야 되고 이거 차라리 라이트시 한 명은 돌고 그렇죠. 자 돌아주고 있죠 이병화. 박성민. 박성민. 이 정도면 거의 뒤로 보고 누가 소문 낸 것처럼 대놓고 기다리는데. 자 박성민과 문대경이 차례대로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스코어 어떻게 합니까? 4대 3입니다. 왠지 느낌이 세 번째 세트도 골든 라운드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완전 풀셋인데요.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풀셋에 풀셋.
자,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임건우 선수였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진짜 갈 것처럼 엄청난 압박감을 심어놓고 크게 돌 수도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은. 네. 그래 결국에는 나가는 상황에서의 피해를 안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중요한 상황에 문두성이 네. 잡아줬네요. 백업폭에 의해서 갈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네. 이 맵은. 백업하면 사실 라이트시 좋았는데 그렇게 끌고 왔더니만 지금 현재 레드사이드 세이브클럽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던지고 한 점을 반대편을 찍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박성민과 그리고 원래 아. 저렇게 나갈 때 네. 그 수비에서 떨어지는 그 폭을 좀 뽑아내려는 의도도 있는 거라서 저런 플레이 자체가요. 그렇죠. 네, 뜸들이다가 아. 교환이 됐고 숫자는 결국에는 역전당했습니다. 숫자 역전인데 임건우와 이병화의 그 체력이 상당히 달라있는 상황. 자, 있는 거 알아요. 자, 이해주 아 맞지 않았네요. 그냥 앉아버렸어요. 네, 박성민이 결국에 똑같아졌습니다. 숫자 3대 3입니다. 세이브 클럽이 많이 유리한데요. 영역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저 뒤쪽 이병화. 이병화가 돌아서 과연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야 이러면 세이브 클럽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진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이병화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천건욱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고 이렇게 40초. 되면 봤죠 봤죠. 되게 애매해져요. 그렇죠. 영역이 잘 에임 흐트러진 순간 잘 접었고 맞습니다. 체크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틀어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병화가 들고 있는 저 폭 하나가 네. 제가 보기에 되게 클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자 일단 용기 있게 문준영 선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두 선수가 사이트 안에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A사이트 이병화가 포인트인데요. 어 뒤에 아, 있는 이병화. 이병화 자 문준영 대글이죠? 아, 천건욱이 마무리 지으면서 야 매치네요. 야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이트. 어? 자 그치? 찾아야죠 여기는데 예, 너무 예 가끔 대회 때 이렇게 막 찾다가 지는 경우 있어요. 예 있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지금 세 명이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한 명이었으면 긴장 되거든요. 맞죠. 아 거기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서. 네. 예. 아 급박하게 하지 않아서 결국 라이트에서 매치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박성민 선수 잘해주고 있는데 아 임건우 선수가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지 않았어요. 임건우 임건우 어 임건우 영리해요 지금. 자 접었죠. 아 월샷까지 아 진짜 몸을 안 내주고 정말 영리하게 싸웠습니다. 자 이거 이기면 그대로 뭐 끝나죠 끝나죠. 세이브클럽 그래도 아직 체력이 온전한 둘이 있으니까 자 문대경 그대로 설치 이해주 아, 선수를 마무리 잡아버립니다. 끝났네요 이거. 왜냐면 아, 문대경 창문을 먹혔어요. 앞뒤로 에워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면 되죠 이거는. 네 문대경이 오히려 찍고 나가야 되는데 안 돼요. 야 이병화가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야 라이떼 야 라이떼시 뭐 아 굉장히 또 분위기를 잘 이끌어 오면서 1세트에 이어서 3세트까지 가져간 라이떼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아 결국 세이브클럽은 뭐 마지막 세트도 그렇겠지만 결정적으로 프로방스의 마지막 후반 5라운드와 골든 라운드가 너무 뼈아프게 아. 작용을 해버렸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셀리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완성도 확실히 라이트댓이 있었어요. 레드 때 진입할 때 뭐 폭을 연기하는 장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앞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라이트댓이 결국엔 결승전으로 갑니다. 정말 치열했고 치열했고 치열했던 네. 모든 세트였고 결국에는 이 라이트댓의 끝까지 유지했던 집중력이 승리를 좀 가져왔던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3세트입니다. 아 압도적으로 라이트댓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장면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라이트댓.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다 약간 본능에 의존한 뭐 난전의 어떤 에임에 의존한 경기도 많은 라운드에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좋았던 것은 곡동현이 진짜. 굉장히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꾸준했던 정말 장우성의 에임도 되게 좋았고. 네. 자, 두 선수의 이름이 상당히 오늘 많이 보였던 네. 네, 하루였던 것 같은데 곡동현 선수 아 여기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잡혔던 거. 그렇죠. 그리고 임건우가 마지막에 진짜 전진 배치 되면서 당연히 비로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확실하게 틀어 막아줬거든요. 그렇죠. 네. 야 여기서도 민준은.
여기 있는 근데 깜짝 놀랐어. 좀 어제 당황했을 만한 라운드였지만 네. 수습을 또 잘했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약간 묘해졌었을 때 확실히 이제 라이크 대신 그동안 이제 가져갔던 강렬함이 오늘 좀 잘 드러났던 것 같고 네. SMG를 활용했던 네. 물론 뭐 세이브 클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 승리는 결국 라이텍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리그를 나오는 많은 팀들의 동기부여 자체가 챔스 리그를 좀 이제 쉽게 가기 위한 네. 티켓팅을 하기 위한 이런 그렇죠. 대회라고 본다면 원래 가장 중요했던 콘스터블과 세이브 클럽이 오늘 경기를 이기고 결승에 가서 그 포인트를 받은 다음에 챔스에 가까워지는지가 원래 되게 중요한 오늘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아스페와 라이크텟을 넘지 못하면서 두 팀은 워낙에 안정권이었거든요. 이미 네네. 확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따았던 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사실 어찌 보면 그렇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라이크텟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동현 선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곡동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승리 소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가지고 네. 방심한 것도 있고 방심했어요? 세이브 클럽 안들렸는데 네. 그래서 이겨서 기분 좋네요. 그 제가 궁금한 건 그 지난번 8강 경기 이기고 나서 복수하고 네. 싶다 아 세이브 클럽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매치업이 성사가 됐고 네. 마지막에 계속 주건이 받건이 하다가 셀리엄에서 확실히 곡동현 선수가 나중에 에임이 좀 확실히 터지면서 마무리가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좀 만족하시나요? 아, 좀 저희끼리 말이 안 맞아가지고 만족은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지난 경기보다는 오늘 약간은 네, 좀 팀워크적인 면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이게 프로방수 할 때 계속 잘리고 시작해가지고 아. 상대팀 신화가 너무 잘 써가지고 맞습니다. 좀 아쉬웠다. 네. 네. 상대 스나이퍼들이 근데 8강에서 활약했던 거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스나 라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이거 대처하려고 뭐 어떤 다른 뭐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저희 팀 신화가 무조건 이기겠다. 무조건 이긴다. 아 정면 승부해서 이렇게 그럼 결국에 또 이제 네. 결승 예 그렇죠 뭐라고 자 아무튼 이제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앞선 경기 아스페 네. 경기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스페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정말 완성형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번 결승전 라이크 대시 좀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준다면요. 좀 침착하게 하면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또 라이트 하면 또 혼력이고 네. 그 침착하면서 나오는 그 완성도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그 조직력이 상당히 또 뭐 좋게 보여진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동현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멀찐 경기 또 결승전에서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시크하세요. 네. 지금 약간 그 음성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저희가 원래 좀 길게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아 여러분들도 중에 귀가 아프실 것 같아서 아주 급하게 끊어봤습니다. 네네. 온라인에 예. 또 뭐 새로운 색다른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예. 자 어려운 점과 함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모든 4강 경기를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현재까지 대진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터블과 아스페의 경기 2-0 아스페 상당히 뭐 좋은 승리로 끝이 났고요. 세이브 클럽과 라이크댓은 야 엄청난 격전이 펼쳐지면서 골든 라운드 2라운드 네. 예, 결국은 라이크댓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재산보급 창고를 내줄 때마더라도 와 좀 많이 심리적으로 쫓기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라이크댓이 강팀이에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위기를 견뎌내고 아 결승전에 한축이 됐는데 아스페가 워낙에 오늘 경기도 좀 완성도가 높아 보였기 때문에 네. 라이크댓이 과연 내일
아스페라는 산을 넘으면서 이번 온라인 리그의 주인공이 될지 내일 또 7시니까요. 네, 내일 2차 온라인 리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아스페야 뭐 올해 워낙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었던 이름이고 라이텍도 사실 계속해서 뭐 지역 리그라든지 온라인 리그라든지 상당히 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점을 좀 쌓아온 팀인데요. 아스페와 라이텍 내일 결승전에서 펼쳐지니까요. 많은 분들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강 경기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아스페와 라이텍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에 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자 이제 2018 썬더트 2차 온라인 리그 결승전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결승전에 올라간 아스페와 라이텍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결승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수연 해설의 정인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